네, 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한드립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엠스톤 MVR 펌웨어 업데이트와 펌웨어 업데이트의 변경된 U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MVR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물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예, 먼저 MVR 펌웨어 업데이트 이미지 파일과 그 이미지 파일을 USB에 넣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설치용 USB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 먼저 MVR 펌웨어 업데이트 이미지 파일을 엠스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stone.com 입력해 주시면 엠스톤 홈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고객 지원 소프트웨어 펌웨어. 여기서 이제 MVR 눌러주시면 ISO 설치 파일. 예, 눌러주시면 MVR의 펌웨어 ISO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게 됩니다. 예, 저는 MVR 이미지 파일을 D드라이브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이미지 파일 확인됐고요.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을 USB에 설치해주는 Win32 디스크 이미지 프로그램입니다. 예, 실행해 주시고요. 예, 파일 형식을 이제 모든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MVR 이미지 파일이 뜨게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MVR 이미지 파일이 USB에 설치가 됩니다. 예, 확인창 확인하셨으면은 이제 USB를 들고 MVR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된 USB를 MVR에 연결해 주시고요. 부팅과 동시에 딜리트 키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바이오스 모드에 진입이 됩니다. 예, 상단의 메뉴 중에 이제 Save and Exit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부팅 디스크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예, USB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예, 참고해 주실 점은 2022년도 1월부터 이제 04 B2부터 25 B2 모델, 그리고 16 B4, 25 B4, NDS 솔로 모델은 이제 EMS 10 메인 모드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UEFI 모드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장비는 일반 레거시 모드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USB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이 화면이 최근에 변경된 펌웨어 업데이트 UI입니다. 예, 타겟 디스크는 이제 돔 디스크 선택해 주시고요. 예, 하드 디스크가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예, 그리고 MVR 모델명에 맞게 채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커널 버전은 이제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제 커널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EMS 10 메인보드는 이제 디폴트 커널로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고요. 그외 메인보드는 이렇게 스테이블 커널로 자동으로 감지가 됩니다. 바로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MVR 세팅을 유지할 것인지, 예, 노를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공장 초기화가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계정. 예, 계정을 이제 초기화시키면은 아이디는 어드민, 비밀번호는 1234로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예,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중입니다. 예, 펌웨어 인스톨레이션 컴플릿 문구 확인해 주시고요. 엔터 쳐 주시면 자동으로 리부팅 되는 동시에 MVR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